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오늘 6월 5일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6플러스 1개월 선착순 10명 신규로 가입하신 분께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딱 7개월 남았거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05% 상승, 나스닥 0.69% 하락, 반도체 지수 0.83% 상승, 독일도 0.45% 하락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크게 이슈 없습니다. 뉴스에 크게 전하는 바 없고요. 양호한 랠리 중에 그냥 조금 쉬어가는 전일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 세계 정부나 여러가지 기구에서 재정 정책들 양호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도 4월 수출이 뭐 20% 정도 감소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유럽의 ECB에서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6천억 유로 규모 더 늘려서 내년 6월까지 유지하겠다 발표했고요. 독일도 1300억 유로 규모로 경기 부양책 통과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 양호하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만 중국이 해외 항공사 주 1회입니까?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입국을 허용하겠다 하니 미국도 중국 항공기 미국에 못 오게 한 거 다시 규제 풀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관료는요, 중국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무역합의 잘 이행 중이다, 이런 또 뉴스를 내는 거 보니까요, 강한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한 번 더 증명되는 것이겠죠. 트럼프 대통령 시간이 없습니다. 자, 환율도 약 달러 기조입니다. 유로도 밑으로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원달러도 1218원이니까 만약에 추가로 1200원 초반으로 내려간다면 더욱더 양호한 상황이 될 테고요. 추가로 좀 상승한다 해도 통화 스왑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1300원대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은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조건들이 주식시장의 양호한 상황으로 진행 중입니다. 뭐? 환율 적당히 내려와요. 금리 내렸습니다. 부동산, 우리나라 지금 억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제 재개 속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있는 시장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하게 올라왔다 이겁니다.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2151입니다 그래서 조정다운 조정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은봉 물론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만 갭 상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을 선물 상승 방향으로 막 사두르고 하면 밑으로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1300억 매수에 들어왔으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코스닥에 4%까지 갑자기 빠지던 이러한 상황만 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은봉으로 크게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되고, 크게 은봉으로 5일선을 이탈한다면 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닥터K는 미리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미리 인버스를 들어가서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 대규모 닥터K 포트폴리오 차익 실현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링크 들어가시면 있어요. 방송 안내 링크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슈프리마 등 대박 차익 실현. 와우. 7600. 자, 현대차 이거 며칠이 안 걸렸어요. 한 3일씩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현대차 8%, 삼성전자 51,000원에 사! 하니까 바로 날아갔거든요. 8%. 삼성전기 이분은 좀 작아요. 삼성전기도 10% 가까이 수익 났습니다. KMW 슈프리마가 대박이죠. 그죠? 또 차익실현 2. 차익실현 2. 슈프리마 13%. 다시 샀단 말이죠. 팔아놓고. 자, 아까 동시효과 보니까 양호하던데.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중공업. 그죠? 오텍. 차익실현 3. 다른 꿀입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슈프리마로 1,400만원 수익. 와우. 그죠? 팀K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저렇게 많은 수익 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자, 5월 수익 공개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 보십시오. 2억 5,200, 5,490 수익 인증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안내 드리면요.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다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만한 먼저 조정 들어온 권역이다 이겁니다. 1차 여기서 매수 충분히 들어갔고 없는 사람들 어저께 다 매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양호. 현대엘리베이 남북경협 내지는 건설주 호재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양호. 도전비즈원 강하게 가는 언택트 대장이라면 좀 그렇습니까? 만 대장은 카카오 네이버가 좀 더 대장이겠죠. 자, 기업이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할 수 있는 도전비즈원 20일 지지권에서 매수. 슈프리마 실컷 꼭대기에서 16%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는데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면 추가 매수한 별 무리 없다. 인버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 전부 밀리기 직전에 다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자, 어저께 또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다 이겁니다. 자, 유럽 학회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1년 동안의 임상 데이터 보고를 했는데 우수성을 재입증했다 이런 뉴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정부에서 지원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와 많이 올랐어요. 자, 236,000원 더 돌파하는 248,000원까지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 두 달여 동안에 좁은 박스권 안에서 상당히 힘 응축했고 어저께 장 초반에 질문하셨던 분이 환수님이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그냥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운봉 오늘 쏟아진다면 차익 실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적절히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236,000원권 여기 돌파 전고점 여기 돌파됐던 지역은 금액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게 운봉으로 밀린지 여부 잘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또 힙팀으로 합류하신 분들 계십니다. 초이 반갑고요. 수연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 우리 팀원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장이 좀 빠져 시작하는 모양이죠. 인버스 올라갑니다. 인버스 어저께 20% 투입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약간 조정. 현대엘리베이 양호. 포스코 케미칼 일단 양호. 자, 포스코 케미칼 분봉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 대응 크게 안 할 겁니다.
이건 던질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분봉 볼 필요 없어, 사실. 이것 좀 들고 갈 겁니다. 남북 간에 내지는 북미 간에 이슈 한번 넣으면 충분히 예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박아놓은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자, 현대차도 분봉 볼 필요 없어요. 짧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 눌림목 주고 좀 조정 받으면 다 들어가려고 준비 팔아먹었던 거 그냥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대폭 교체했다. 차익 실현 대량으로 다 해버렸다. 지수가 출렁거릴 수 있다. 일단 약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0.02% 에서 0.09%로 약보합 출발. 코스닥은 0.11% 상승 출발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일단 매도 넣고 있고 기관은 51억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은 26억 매도, 선물은 1000개 외국인 매수 중입니다. 자, 슈프리마 실컷 먹어내고 이거 앞만 봐도 다시 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종가권에 사놓거든요. 일단 양호, 그죠? 여기 전고점까지만 가도 10%입니다. 10%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단타 성공하는지 단타라기보다 재매수 성공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샀던 이유도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어저께 초강세 보였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휴대폰 지문인식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면인식 이런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 충분히 한 번 더 도전해 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여기 위에서 던졌습니다. 다시 치고 간다고요? 가능성 많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조정 좀 받아야 돼요. 그럼 다시 사놓습니다. 53,000원권대로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말아올리면요 지수 폭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아올리면 지수 폭등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당장 힘들다 생각합니다. 자, 종목이 다 나빠서라기보다 그냥 혹시 있을 수 있는 조정을 토해내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다 던진 겁니다. 적당히 다 던졌어요. 노프로블럼입니다. 자, 포트 영화니까 홀딩하면 되겠고요. 자, 미국 선물 약간 약보합 출발. 약보합 출발. 셀트리온 다시 땡깁니다. 일단 양호. 초이 어저께 2시까지 닥터K와 함께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하는 거 지켜봤죠. 어저께 손절 4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다? 수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사는 봐 있어요. 손절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손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손절하고도 수익 납니다. 손절하고도 수익 나요. 얼마 안 됩니다만 4,900달러니까 그죠? 한500 얼마입니까?
600만 좀 되겠네요. 얼마 안 됩니다만, 그죠? 플러스, 그죠? 어저께 제법 많은 분들 보셨는데 결과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보고 드리는 셈으로 보여드렸고요. 손절 4번 하고도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새로운 팀원들 손절 시그널 나갈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 형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웃겨요. 이렇게 딱 꼼짝도 안 하는 거 거의 잘 못 봤는데, 이 딱 붙어가 꼼짝도 안 해. 그에 비하면 코스닥 양호입니다. 최근에 한 번도 인버스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인버스 들어가죠. 지수가 갑자기 주춤거리죠. 지수에 대한 전망. 지수에 대한 전망 잘 안 틀려요. 그리고 고집부리지도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보험 성향이 더 많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대책 없잖아요. 그 대책을 인버스로 세워놓은 겁니다. 해칭입니다. 해칭.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생방송, 아침에 무료로 하는 생방송에서 여러분들 몇 달씩 보시고 팀원으로 다 오십니다. 자, 저 일부러 그래서 오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료 체험이죠. 그죠? 아침 방송.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해 보시라고 일부러 오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상승. 조선주 쳐다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조정 받을 때까지. 많이 올랐어. 조선, 자동차. 잘 던졌네. 그죠? 조정. 그리고, 금융은 어떻게 돼갑니까? 어저께 조정 복잡 있으니까 그냥 패스. 오늘. 그죠? 음식료도 제법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음식료도 약간, 조정. 야, 폐기물이, 코엔텍이 뭐야. 폐기물이 오늘 강세. 2차전지 강세 보일 수 있다. 포스코케미칼 들어가 있거든요. 순남매 포착이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항공주 와우 대박. 관심 없어요. 대박이지만 관심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별로 간건 저는 관심 자체를 안 둡니다. 철강주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이야기 안 해요. 제 성향입니다. 전 찝찝한 거 있으면 거의 안 해요. 찝찝한 거 있으면 화장품, 중국 화장품 계통 양호한 것 같고. 자, 수연님 콜마 BNH 잘 해야 돼요. 어저께 전략 드린 대로 본인 매수 단가 휘청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챙겨요. 5G도 안 갈 때 됐는데, 그죠? 지지도 안 보네요. 자, 원격 진료 이쪽으로도 오늘 강세. 반도체 소부장 다시 좀 강세. 휴대폰 부품 전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주춤. 남북 경협 써서. 현대차 매도했죠. 다 매도했어요.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위에서 다 매도했습니다.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팀으로 합류하시라니까. 그죠? 장중에 이야기는 못 듣잖아요. 아침에만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전제를 달았습니다. 뭐 그 종목이 나빠서 아니면 완전 끝장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도 맞기 싫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추가로 더 가면 어떻게? 추가로 더 가기보다 조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생각하니까 많이 올랐던 거 대규모 차익 실현 다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갈아탄 거는 양호 포스코 케미칼 먼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저께 신규 안 들어간 사람들 포스코 케미칼 현대 엘리베 양호 그죠? 야 셀트리온 더 추가 올라갑니다. 이거 뭐 던지라 그랬습니까? 양호 들어가면 돼요. 수연님 인버스는 본인이 비중이 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보험입니다. 닥터캔 20%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거 종목에 보험 드러난 거예요. 이게 빠진다는 거는 종목이 올라간다 이 뜻하고도 같으니까 그러면 해징으로서 역할 다하고 이거는 산화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저번에는 지수 빠져서 이거 인버스도 먹고 종목은 종목대로 올라가서 둘 다 양방으로 먹은 적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잘 하면 되는 거고요. 포스코케미칼 일단 양호. 야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또 안 밀리고 올라옵니다. 자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버스 당장 쉽게 안 풉니다. 시장 조정권이기 때문에 쉽게 안 풉니다. 자 더존 비존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 했어요. 미리 들어갔다 했습니다. 제법 빠지는데 반등 너무 성공이고요. 처져도 추가 매수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10만원권까지 미리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들어갔어요. 1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밀려도 10만원권에서 리바운드 넣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추가 매수 10만5천원 되고 적당히 반등한 플러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매도 조금 숨고르기입니다. 시장이 급등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쉬자 이겁니다. 친구 보셨죠? 마이무타 아이가 그러면서 좀 쉬자 그죠?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가 애매한가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익 잘 나고 있습니까? 아닌 분들 많을걸요. 깐죽대는 게 아니라 빠른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 받습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 넣는다니까요. 그러한 타이밍 조정의 타이밍인지 추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 없으면 지수는 올라가도 힘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꼭대기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언택트, 그죠? 온라인 결제 쪽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 무너지고 있고요. 언택트가 슬 무너지고 어디로 바뀌었다? 기존에 굴뚝 쪽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그러한 흐름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올라가기 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실컷 올라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사자마자 박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던집니다. 이러한 매수매도 포인트 잡아나가는 게 쉽진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꼭대기에 사면 안 되는데 산 사람도 있어요. 팀원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해가지고 덜렁 들어가
물렸지 않습니까? 왜? 해도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여기 워낙 뉴스 나오니까 카카오 네이버 오를 만큼 오르는데 덜렁 들어가면 그냥 사자마자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매수 매도 포인트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뭐 보고 공부하면 된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엄청나게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 많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고요. 들어가셔서 천천히 동그라미 치는 것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한테 날라왔거든요. 뭔가 하면 일정 수준이 되고 나면 그죠?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연락 온 부분인데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다음에는 유료로 전환할지도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여기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시고 들어가서 유료 가입 절차라든지 수익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해요. 인버스 안 빠지죠? 제가 생각할 때 인버스 손실보다 수익 날 확률 높습니다. 손실 나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보험 여기 있는 종목군들 잘 가주면 별 무리 없어요. 야, 도전비전 좀 빠진다. 예측 범위 안에 있다 했습니다. 현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먹을 때는 풀베팅으로 실컷 먹고 지금은 살짝 들어가 있고 왜? 시장 조정받을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팔고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모든 종목 다 팔고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풀베팅 아닙니다. 현금 30% 가량 있고 종목이 50% 정도 55% 인버스 25% 그죠? 종목 55%밖에 없어요. 자, 2차전지 오늘도 강세 보이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 분봉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돌려내고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그죠? 한 치고 가면 7만원 가거든요. 7만원 목표치로 가고 있습니다. 7만원 자, 딴에는 신규 회원이 와도 편해요. 뭔가면요, 방송 다 듣고 왔거든.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는지 이런 부분이 적응을 금방 해버려요. 그냥 똑같으니까 내가 보던 거대로 어느 정도 리딩을 해주니까 적응이 상당히 신규 회원들이 빠른 게 또 특징이란 특징이죠. 심지어는 3년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3년 보고. 야. 제가 방송이 4년차거든요. 제 방송 3년 봤답니다.
보다 지금 같은 상황 또 처음 보네. 무슨 상황이요? 장 초반에 이러고 있는 상황도 처음 보네요. 장 초반에 잘 안 이러거든요. 보세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급변동해요. 왜냐하면 파생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파생 포지션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게 많은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거의 꿈쩍도 안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30분 다 돼가는데 20분인데 와 웃겨. 진짜 웃기네. 야. 보스케미카 간다 그랬습니다. 2% 상승 기회야. 여기는 여긴 또 좀 싫었거든. 주력이 보스케미카라고 현대엘리베입니다. 이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두 개 흔들린다고 동요하지 마요. 우리 팀원들 얼마 안 싫었어 이거 두 개. 10%씩 실어놨으니까 동요하지 마요. 밑에 내려오면 적당히 추가해서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 질렁거는 간다, 예야! I'm Dr. K야! 순한매. 어디가 들어올 건지 예측을 잘해야 돼. 미스터 초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와, 딱 한 발짝 빠르네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냥, 팀원 되기 전에 와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잘 참고를 해가지고 하려 해도 한 발짝 빠르고 붕 떠보니까 못 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치수 빠져서 인버스 플러스입니다. 인버스 플러스고 종목 플러스 날 수 있는 상황 연출될 수 있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좀 빠져서 완전 플러스는 아니겠습니다만 해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칭 섞어 가면 훨씬 위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필 받았어 이거. 이런 게 강하게 갈 수 있다고요. 이런 게 뭐처럼 LG노텍처럼 똑같아. 여기 부위 아닙니까? 여기 부위 빵 치고 가면 여기 빵 치고 가면 올라가는 거거든 강하게. 그죠? 팀원이 됐으니까 이제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 가지고 있더만 포스코 케미칼 현대 헬리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더만. 그죠? 방송 계속 참고하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적당히 홀딩. 아직까지 양호. 그냥 약보합 셀틴 헬스케어 옆에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봅니다. 자, 미스터 초이 돈 딱 갖고 있다가 도전 비전하고 슈프리마 나중에 매수 시그널 나오면 같이 참여해요. 이거 포트니까 빠질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갔다 했습니다. 딱 다음 시그널 나올 때 이거 두 개 나중에 추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현대 엘리베이는 적당하게 비중, 본인 비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비중 좀 실었으니까 20%씩 정도 실었으니까 현대 엘리베이는 15%구나.
이건 과감하게 많이 못 실어요. 조금 중장기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 묶여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액티브하게 그래도 좀 실었거든요. 20% 가잖아. 야, 셀트리온 죽인다. 와. 우리 팀원 중에 셀트리온 100%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아 죽습니다. 여기서 사놓거든요. 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있다 없다? 홀딩. 와우. 불러요, 장중에. 쌤, 왜요? 셀트리온 갖고 있습니까? 네, 100%. 야. 거지. 그죠? 100% 갖고 있대. 제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와, 셀트리온. 참 옛날에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이제 진짜 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연 된게 셀트리온 때문에 인연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수 조정 받습니다. 자, 수현님, 인버스 단가 많이 낮춰져 있죠? 들고 와요, 적당히. 시그널대로 해요, 시그널대로. 시장 처집니다. 조정권 왔다 그랬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인버스. 미리 어저께 다 던졌어. 많이 올란 것들. 비중 확 낮췄어, 50%로.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이거 수연님 손실 아니죠? 45,000 얼마라 했더라? 더 처지면 던져야 돼. 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더 처지면 던져야 됩니다. 본인이 딱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십시오. 셀트리온 양호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 양호 초이님 들고 가요. 이거 느낌으로는 10만 뚫을 것 같아. 일단 느낌으로 오늘 당장 아니라도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사 신규로 사면 안 됩니다. 오를 만큼 올랐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이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팀원 있는데 일단 와 복수 일단 성공하고 있는 중이네. 손실 안 봤으면 적당히 청산하시기를 전 권유 드릴게요. 너무 높게 샀어. 그럼 안 돼. 요. 수연님, 저 궁금한 거못 참거든요. 저50한 살입니다. 저보다 윗입니까? 밑입니까? 그거만 가르쳐 줘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정중하게 할지 가늠이 됩니다. 저보다 윈데 너무 까불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좀 편하게 합니다, 원래. 비중 조금밖에 없네. 그러면 나중에 추가 이야기 나오거나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셀하고 셀케어 비중이 큰 거예요, 초이?
숭이한테 너무 무리한 거 물어봤네. 나중에 개인 톡으로 알려줘요. 죄송합니다. 별 부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대비 다 해놨거든. 지수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인버스 사는 거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고요. 20% 사놨습니다. 이거 10% 10%니까 20%로 본다면 1.6% 정도 빠졌다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좀 있어 봐. 이거 푹 올라가면요 상쇄 된다니까.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 이거 적당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로 포트폴리오 유지된다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삼성전자 매도, 삼성전기 매도, 현대차 매도, 차익실현 전부 다 하고 나니까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처지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중장기라고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예측을 하고 조정권 내지는 좀 먹었고 조정 권력이 들어오면 차익 실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밀리면 다시 사놓을 겁니다. 다시 밀리면 다시 사놓을 거라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프레시 발런 스노우.
미스터 초이, 인버스 이거 거래 신청 안돼 있으면 빨리 신청하고, 신청돼 있으면 5% 매수, 인버스 5% 매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하지 마요. 없으니까 매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 포스코 케미칼, 그죠? 조금 수익인데, 이걸 챙길 것인지, 냅둘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냅두겠습니다. 이거 간거 없거든요. 간거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려도 적당한 수준에는 유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때 이게 갈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 갑니다. 별 문제 없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별 문제 없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매집해 들어오고 있다 봅니다. 기간 봐요. 기간이 여기 인근에 매집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확 낮췄다가 적당히 들어오고 있죠. 긴 흐름으로 기관 외국인이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이거 그냥 적당히 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하니 박스권 이러다가 이슈 나오면 탁뜰 겁니다.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그죠? 야, 셀트리온 진짜 강한다. 야장님 축하합니다. 와우. 듣고 있으면 답해봐요. 모든 금액의 100% 여기 셀트리온이다. 그 이야기 맞아요? 완전 대박 중에 초대박인데 그러면. 봐요. 미스터 초이, 자, 만약에 신청이 안돼 있다면 HTS에서도 ETF 거래 신청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요. 지금 딴거 당장 살거 없습니다.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적당히 청산해라 그랬습니다. 미스터 초이, 더존 비존, 5% 매수, 5%. 딴 사람 추가하지 마요.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존 비존, 5% 매수. 10만원까지 쳐져도 다시 더 사놨습니다. 자, 지금 본인 비중이 남아있는 현금에서 적절하게 해요. 분배를 전체 자산으로 하면 5%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일단은 셀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적당히 정리될 때까지는 본인 현금 비중으로 적당히 나머지 포트폴리오 유지해요.
유료 리딩방에 이렇게 딱 붙잡고 해주는 데 없을 겁니다. 없어요. 회원 한두 명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닥터케이가 섬세하니까 그래요. 슈프리마도 5% 매수. 미스터 초이, 다른 사람 하지 마요. 슈프리마 5% 매수. 시장 일단 반등합니다. 그러면 도전비존 슈프리마 인버스 5%씩 오늘 일단 추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일단 들고 가요, 그대로. 자, 우리 팀원들 딴거다 홀딩입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안 싫잖아. 딴데 같으면 싫거든요. 시장이 흔들흔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만 들고 갑니다. 적당히. 참 눈치는 빨라. 그러니까 손발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이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만 적응 잘하면 손발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캐치를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10만 6천에 사 들어갔다 하자 먼저. 그럼 제가 편합니다. 교체에 들어간 섹터 양호. 그죠? 2차 전지 먼저 선조정 받았으니까 이거 갈 것이다. 가네. 그죠? 이거 현대엘리베이. 미국이 북한 못 쪄져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식량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 뽕이다. 딱 이러잖아요. 아유, 저렴하다. 그죠? 왜? 북한 못 쪄져요. 시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그죠?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지율 열나 떨어지고 있는데 북한까지 조져가지고 더 힘들게 한다고요?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무슨 딜이라도 하나 넣는다면요. 예를 들면 북한이 원하듯이 전부 비핵화 말고 일부 순차적으로 비핵화 해나가고 미국도 우리한테 규제해놓은 거 조금씩 푸는 스몰 딜로 가자. 이걸 주장하는데 미국은 뭡니까? No. 전부 비핵화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북한 입장에서는 전부 비핵화했는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그래 어디 지역에 있는 것만 먼저 비핵화한 다음에 우리도 식량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지 은행 폐쇄나 이런 거 조금 풀겠다. 그죠? 그러면서 스몰 딜로 나올 가능성 높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가는 겁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크게 없진 않을 겁니다. 중국도 크게 못 쪼진다 했습니다. 분명히. 발표하기 전에. 크게 못 쪼질 겁니다. 딱 그랬습니다. 못 쪼지잖아요. 왜? 아니, 실컷 이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그죠? 실컷 올려놨는데, 선거 때 인근 가가지고, Hello everyone, I'm Trump! 하면서, 그죠? 민주당이 했어 봐.
2만으로 갔을 거야. 이게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였거든요. 나파. 코로나도 이겨내고 주가 다시 왔어. 이거 이야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진다고요? 중국 조진다고요? 잘못 조지면 같이 와장창 흔들려요. 그죠? 관세 주고받고 두드려 패고 하면 서로 와장창합니다. 그렇게 크게 규제 조치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잘 지키고 있네. 농산물 사주고 있네.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죠? 서로 적당히 견제 정도만 하지 강한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데미지를 서로 입으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측은 그런데요.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을 한번 보시죠. 그래도 외국계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매수세가 그래도 좀 있는 종목이에요. 모양 다 만들어놨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부담 없는 권역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외국계 조금 매도 넣었는데 여기 좌측 하단 한번 보시죠. 기관액은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도전 비전 외국계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넣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슈프리마 외국계 들어오네. 기관외국인 이것도 많이 들어오죠. 냅둡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오네요.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도는 넣습니다만 주가가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에 받쳐 있는데요. 이렇게 수축이 됐죠. 수축 이후에 확산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하락 쪽보다는 위쪽으로 터질 가능성 더 높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외국계 순매수 현황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셀트리온, LG화학스 들어오고 있고 엔소프트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있네. 예이야. 현대건설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네이버 던지고 나니까 매도 넣으네. SDI 현대차 자 여전히 좀 강세 보였던 섹터에 차익 실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이닉스도 매도 셀트리온 제약. 와 실리콘옥스 이것도 괜찮은 축에 속하는데 에코프로비엠 오 사이버였지 셀케메도 시제메도 콜마 BNH 매도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땡기면서 일단 소폭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보합권. 일단 시장은 현재 숨 고르기,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트폴리오 적당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선물 다시 플러스 전환.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떤 상황 벌어질지 한번 좀잘 지켜봐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